며칠 갔어? 아, 왜? 뭐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왜 하는데? 뿜뿜 검은색 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나란 인계.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여서 싫어하면 어떡해. 무서워. 귀여운 거 보여줄까? 이렇게 머리 할 때 우리 고양이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줄까? 기다리는 중. 이게 더 재밌다. 아, 오늘 너 털 밀어야 돼. 엄마가 생각해봤는데 근데 완전 빡빡 밀진 않고 일단 엉킨 것만 제거해보고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정 안 되면 그냥 몸통을 다 밀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? 꼬꼬야 이리 와. 꼬꼬야. 뭐 하나 싶겠다 이 여자. 그러니까 여러분 막 지금 아니 이 사람 방송 켜놓고 뭐 하나 하지만 어차피 지금 방송 킬 시간 아니니까 일찍 켰다 생각하면 될 듯. 핸드폰이 뭐 DSLR도 아니고 대충 챙길 대로 써요. 헤어 클리닉 받아야 될 정도야. 근 어떻게 잘 멀리서 보면 티 안 나지 않아? 멀리서 보면. 아 40 아니라고요. 방금 아니 35이에요. 35. 원래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. 옛날에 한 2년 1년 전부터 소소하게 그냥 항상 방송 켜져 있고 그냥 나 할 거 하면서 그 나 혼자 산다 좀 재밌게 봤거든. 맨날 제 저 유튜브로 뜨는 거 재밌게 본단 말이야. 어, 잠깐만 입술 바르는 거 좀 봐.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. BJ들이 좋은 게 상의는 예쁜 거 입어도 자, 밑에는 편한 거 입을 수 있고 뒤에는 안 해도 되지. 어차피 앞만 보이니까. 아이 무셔. 짜자잔. 원래 고양이 밥도 여기다 옮겨놓고 왔는데 요즘에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줬어. 오늘 해야겠다. 브이로그인 척하는 집안일 방송 ASMR. 이렇게 주면 편해. 이거 약간 그 곡식통인가 그렇거든. 이렇게 해가지고 딱 열은 다음에 이렇게 부어주면 아니 무슨 고양이 빵을 먹으려 그래. 고양이는 빵 먹는 거 아니야. 이렇게 안에다가 싹 짜주시고 접어서 그냥 고양이도 빵 먹고 싶은가 봐요. 아! 먹냐 너? 무서웠어? 아 무슨 고양이가 빵을 좋아해. 나 안 되는데. 냄새 맡아, 냄새 맡아. 아! 고양이 사람 아니야? 우와, 이거 진짜 빠르다. 오랜만에 방송 나오는데 너무 콧도 안 떼고. 네이클 받아라. 빡쳤다. 깎아줘? 왜 깎아줘? 깎아줘? 응? 이리 와.
깎아줘? 레오야, 얘는 어디갔어? 오는 중. 레오가 눈 마주쳤어. 레오야, 이리 와. 레오야, 이리 와. 옳지. 뭐 하고 있었어? 너 털미는 거 어떻게 하고 숨어 있었어? 이리 와. 코도 작은 거 하나. 알았어. 레오도 하나. 레오 애교. 같이. 아이 가래 기별도 안 와. 아이 이 엄마가 미쳤나. 이거 뭐 누구 코에 붙이라고 했지. 원래 3알씩 주거든. 원래 3알씩 주는데 이따가도 또 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. 이게 오늘 뭐 하려고 모바일을 켰냐면 이 장모 고양이가 여기 다 밀어놨거든 지금. 털이 장모 고양이는 이렇게 막 파헤쳐 보면은 이렇게 조금 뭉친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안에가 좀 엉킨다 그래야 되나. 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맨날 그 부분 밀어주는데 이게 아무리 빗질을 해도 속까지 안 빗어지더라. 나 진짜 저거 장모 고양이 털 안 밀어주고 싶어가지고 빗질 되게 열심히 해줬거든. 근데 전문샵 가는 거는 사실 추천도 안 하고 고양이가들이 이 장소가 변하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고양이는 막 호텔도 그렇고 막 밖에도 그렇고 최대한 안 나가는 게 좋을걸? 고고야. 아! 갑자기 왜 물어? 이것 봐 고양이 얘 그냥 지 기분 따라 물은다니까 이거. 모르겠어. 안 물려. 고고야. 원래는 틀어만 줘도 먹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받쳐줘야 먹어. 미쳤어. 코코가 옆에 바로 옆에 물그릇이 있는데도 이게 둘째를 키운 뒤로부터 물을 잘 안 먹는 게 레오랑 물그릇을 같이 쓰는 게 싫은가 봐. 그렇다고 물그릇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랑 욕실에도 있거든? 근데도 안 먹어. 그니까 레오 얼마 표시 잘 먹냐? 혓바닥 졸라 귀여워. 레오 혓바닥 왜 이렇게 얇고 길지? 귀여워. 표정 꼭 그렇게 해서 먹어야 되냐? 이게 다 쓸 건 아니고 그냥 보여주려고. 곧 벌포의 미용방송이 시작됩니다. 두구두구두구 어떻게 얼굴이 보일까? 내가 신경 뭘 줄까? 코코는 오늘 올지 모르겠는데 귀파는 걸 좋아해. 관식인 줄 오는 게 아니고 면모이거든? 코코 이리 와. 옳지. 아니 이런 거 갖고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오샤. 엄마 깊어줄게. 아 깊어하는 거 힘들다고. 코코는 좋아해가지고. 으차 됐다. 아이 시원해. 아이 시원해. 수염 검은색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발이 모이긴 하네요. 물려고. 아니야 물려고 하는 거 아니야. 잠시. 아니 좋아서 온 거 아니야? 멍청아. 오이씨야. 오 싫어. 벌써 싫어. 아 내가 걱정인가 얘가 안기는 거 자체를 싫어해가지고. 수염 검은색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전쟁의 선화. 옳지 잡나. 이따 맛있는 거 먹을까 레오야? 응? 뿜뿜 검은색별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. 이제 이렇게 뭉쳐있는 털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뭉쳐가지고 잘 안 찢기는 애들? 한번 갔다 와 갔다 와. 빗질 테스트. 너 집 갔어. 아 왜? 엄마 아무것도 안 했잖아. 왜 하는데? 뿜뿜 검은색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. 나란 인계.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싫어하면 어떡해. 무서운 고양이. 진짜 레오는 양번이었어.
알았어 알았어. 엄마가 너 눈치를 못 챘네. 이걸 내주니 이게 제일 좋다. 이게 좋지. 넓은 쪽으로 굳자 얇은 쪽으로 넓은 쪽으로. 어 그래 이게 제일 나았던 거지. 그러니까 손을 내주고 아 아니 우리 집 고양이는 털미는 털 건드는 걸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그 잘하는 애들은 엄청 잘하던데 우리 집 고양이들은 막 손만 대도 막 발작을 해준다. 그렇지. 어우 잘한다. 와 진짜 고양이 털미는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진짜. 아, 힘들어. 내가 좋아하는 빗질 해줄게. 아이 시원해. 이거 좋지. 턱 들어. 그렇지. 턱은 시원해. 턱은 시원해. 아, 잘했어.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, 여러분. 그러니까 레오가 원래 저렇게 미는 거 싫어해가지고, 그러니까 받는 거 싫어한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사실 그건 핑계고 내가 너무 힘들어. 이거 레오가 좋아해. 달랑달랑하고. 왜 이렇게 놀아주는 거 내가 더 체력이 더 딸리지. 애들이 그냥 반응이 없어. 내가 못 놀아주는 거야. 이러면서 코코는 마군인 줄 알아? 지금 코코 표정 가관이야. 아 이게 맞냐고 코코야. 사연 꼴등이냐고.